오늘 아침 경기 의정부 경전철이 멈춰서면서 승객들이 30분 넘게 차량 안에 갇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주 고장 사고에 이어 일주일 만에 또 시민들 발이 묶였는데 올해 벌써 여섯 번째입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오전 8시 40분 전동차가 역사를 빠져나갑니다. 서서히 속도를 올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선로 위에 멈춰섭니다. 출발 뒤 24초, 100m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전 의정부 경전철 곤제역을 출발한 전동차가 비상 정지하는 모습입니다. 이 전동차에는 승객 3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30여 분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고장 여파로 운행 차질은 2시간 3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한때 멈췄던 열차 운행은 가까스로 재개됐지만 여전히 열차 출발과 도착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승객들은 급히 다른 교통수단을 찾아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버스 타고 가는 거야? 이거 못 타고 다니는 거야. 일주일 전인 지난 6일에도 7시간 동안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시민들은 화가 났습니다. 요즘 들어 좀 더 자주 멈추는 것 같아가지고. 2021년 제가 갇혀 있었어요. 거기 4시간? 불편해요. 지난주엔 바퀴에 문제가 있었고 오늘은 신호 설비가 고장났습니다. 신호 전선이 어떤 이유로 단선이 됐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여섯 번째 지연 사태.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잦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